저는 개인적으로 이명 씨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. 현대처럼 설명하자면. 내 말을 따라하면. 뭐야? 내가 지금 개 놀랐는데 내 영상 본 거 아니잖아요. 감성 사운드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. 지금 당장 감성 사운드를 검색해 주세요. 테이크 원. 지금 이명 리뷰 찍을 건데 왜 계신 거죠? 이명훈 코인에 탑승하려고. 자, 오늘 제가 이 아이돌 음악의 최고 히트곡 보유자인 신사동 호랭이를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 이명의 런던 보이 를 한번 리뷰를 찍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노래를 처음에 좀 들었을 때 살짝 당황하면서 들었는데 좀 아니 듣지 말라고 계속 그랬잖아요. 그래서 진짜 안 들었고 그냥 제목 가지고만 생각해. 어떤 노래일 것 같아요? 일단 런던 보이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그 있잖아요, 런던 보이 노래. 디스코 같은. 그래서 살짝 레트로? 이명이? 그런 느낌 아닌가? 꿈에 그리던 그곳 안녕. RM 같아. 처음부터 좀 기존의 이명이랑 좀 다르지 않아? 저 안경 진짜 예쁘다. 아씨, 나도 저런 안경 쓰고 싶은데 얼굴이 이렇게 돼야 돼. 약간 아이돌 같기도 하고. 이번에 직접 곡도 쓰셨대요. 자작곡. 자작곡. 1, 2, 3, 4. 정보를 보겠습니다. 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. 어떻게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지. 줌바스는 알지 않아요? 그러니까 줌바스는, 근데 이분이 그쵸? 누군지는 모르고 거기 안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. 어쨌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좀 느낌이 어때요? 일단 되게 신선하고. 이명웅 씨라는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미지랑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, 이명웅 씨에 대해서.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웅은 트로트도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. 트로트도. 그러니까 처음부터. 그치. 왜냐면 이분은 처음에 탭이 나왔을 때부터, 그러고 나서 콘텐츠 올리는 거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트로트 가수라고 하면은 창법이나 트로트 창법으로 소화시켜서 부르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노래도 너무 잘 부르는 거야. 그치. 그래서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많은 장르를 잘 부르는데 트로트도 진짜 잘 부르는 거야. 그래서 다른 장르를 소화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아. 저는 처음에 이명훈 씨 봤을 때 처음에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트로트 가수인가 했는데 다른 거 부르는 거 보니까 다른 걸 더 잘해. 저도 트로트 가수분들 녹음 같은 거 많이 해봤는데,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트로트 창법을 그분들이 연습을 해요. 그러니까 뮤지컬 창법처럼 기존에 갖고 있던 창법을 다 버려야 돼. 그치, 그치. 그래야지 그 트로트 창법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불러도 다 그렇게 소화가 돼. 근데 이명웅 씨는 이 노래 부를 땐 이거, 이 노래 부를 땐 이거, 이러면서 본인 목소리로 가지고 이걸 딱 캐치해서 하니까 트로트도 잘 소화하는 가수다. 좀 더 들어볼게요. 이런 노래 잘 만들잖아요. 아닙니다. 이렇게 좀 빠른. 빠른 노래는 잘 만들지만 코드가 너무 많습니다. 코드가 많아? 코드가 너무 많아. 원코드가 아니. 나중에 한번 이명웅 씨랑 콜라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야 영광이죠. 아이유의 무한한 영광.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. 무한한 영광이지만 이분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. 이런데도 끌려와, 이런데도 트로트 창법으로 부르면 다르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. 그치. 그게 전혀 안 들려. 맞아 맞아. 진짜 제가 가장 부러운 게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하는 거 같아. 그치. 제일 부럽죠. 그 음악에서 제일 부러운 거잖아.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. 근데 팬들은 좋아하고. 메시야 메시. 수비 안 해도 좋아해.
저는 개인적으로 임영웅 씨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. 앞으로? 네. 꼰대처럼 설명하자면. 이런 거 좋다. 내 말을 따라하면 돼. 조용필 선생님처럼 하시면 돼. 아, 그게 왜냐면, 그게 왜 그러냐면, 제가 너무 띄워주는 것처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, 조용필 쌤도 트로트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맞아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 노래라고 해서 트로트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, 한 번도 그런 장르를 하신 적이 없어. 고추 잠자리도 그렇고. 근데 그러기 때문에 바운스라는 노래도 지금까지 부르시잖아. 맞아, 맞아.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쪽 A&R이랑 친해서 막 앨범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이렇게 지켜보면은 곡을 셀렉하시는 그런 것들이 보면 되게 놀라워. 그래서 임영웅 씨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점점 그 폭을 넓힌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르를 소화하는. 내가 지금 개놀랐는데 내 영상 본 거 아니잖아요. 아닌데? 내가 라디오 출연해서 임영웅이 나중에 이러해서 조용필 선생님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. 걸을 수 있다. 맞아.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어. 역시 곡을 쓰는 그렇죠. 입장에서는, 아니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 노래에도 어울리고. 맞아. 이 노래에도 어울리기 때문에. 저도 그래서 얘기했거든요. 너무 폭넓은 장르를 소화하고 작곡도 작곡대로 막 맞아. 하니까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 나중에 조용필 선생님 같은 길을 이제 맞습니다. 충분히 걸을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둘이 똑같은 생각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. 개인적으로 임영웅 씨한테 들어보고 싶은 장르 있어요? 저는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발라드를 좋아해서 진짜 야생화 같은 곡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장필순. 왜냐면 목소리가 너무 맞아. 임영웅 씨 목소리가 되게 깨끗하잖아. 네, 깨끗해서 이렇게 카페라 연상 이렇게 선 굵게 뻗어가면서 이런 거 할 때 진짜 최대 장점이 그렇죠. 나오는 목소리니까 왜냐면 목소리도 되게 청아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되게 좋아요. 이런 거는 근데 못 써요. 이런 곡은 쓸 수가 없는 곡이에요. 아 제가 좀 쓸 수 있는데 나는 때려주기도 못 써요. 나중에 한번 진짜 저도 잘 성장해서 임영웅님과 콜라보를 하는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임영웅 리뷰를 이제 신사동 호랭이의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다른 거 한번 신곡 나올 때 좋죠. 한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